연천 당포성은 사적 제468호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 성곽입니다. 또한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적입니다. 당포성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높은 수직 절벽이 끊어진 지점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직 절벽은 현무암 주상절리로 되어 있는데 높이 20여 미터에 달해 별도로 성벽을 쌓지 않더라도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자연 성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지로 연결된 부분만을 돌로 쌓았는데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연천 일대 고구려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포성 남쪽 성벽인 주상절리 절벽은 다양한 주상절리의 모양과 함께 하천의 침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당포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나 미수어목의 기연별집에 마전 앞에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총사가 있고 그 앞에 나루를 당포라고 한다. 큰 우물이 흘러 나룻길로 통한다. 라고 당포성에 대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후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축적됩니다. 당포성은 임진강과 당계나루터로 흐르는 하천이 형성한 삼각형 모양의 절벽 위에 만들어진 고구려 성입니다. 강에 접해 있는 두 면은 절벽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벽을 쌓지 않았으며 평지로 연결되어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나머지 한 면에만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내부를 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의 지대를 따라 구축된 남북 성벽은 낮게 축조되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후퇴한 고구려는 6세기 중엽 이후 7세기 후반까지 약 120여년 동안 임진강을 남쪽 국경으로 삼았는데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덕진산성, 호로고루, 당포성, 무등리보루 등 10여 개의 고구려 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당포성이 있는 곳은 강이 크게 굽어 흐르면서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여울목으로 양주 방면에서 북상하는 신라군이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북진시에도 강의 부간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므로 신라의 점령기에도 꾸준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포성은 고구려 시기에 처음 축조되었지만 신라가 점령한 후에는 성벽을 고쳐 쌓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출토 유물은 선조문과 격자문이 탄알된 회색의 신라 기와와 경질 토기편이 주류를 이루지만 고구려 토기편과 기와편도 확인됩니다. 당포성의 동벽은 성내로 진입이 가능한 동쪽 방면을 차단하는 방어시설입니다. 성의 규모는 높이 6m, 폭 31m, 길이 50m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돌을 쌓아 만든 성벽으로 보이지만 석성을 쌓기 전에 먼저 점토를 다져 쌓은 후 그 외면에 석성을 쌓아 올린 토심석축의 구조입니다. 중심 성벽이 받게 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3단의 복축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 앞에는 폭 6m,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서 적이 쉽게 성벽을 오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동벽 외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된 수직의 기둥홈이 관찰되는데 중국 지반의 환도산성, 폐왕조산성, 흑구산성, 평양의 대성산성 등 고구려의 산성들에서 확인된 바 있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특히 당포성 동벽에서는 수직의 기둥홈이 하부의 학과 세트를 이루고 있어 주목됩니다. 현재는 성벽의 훼손 및 붕괴 위험이 있어 흙을 덮고 잔디를 식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계나루는 당포성 서쪽 끝에 단의 아래쪽에 있던 옛 폭으로 양주 방면에서 북진한 백제와 신라의 군대가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의 요지인 마정군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계색강의 침식작용으로 주상절리가 붕괴되어 임진강으로 내려가 강을 건널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진 곳인데 당포성은 이곳 당계나루의 여울목을 통제하는 삼국시대 군사방어시설입니다. 한국전쟁까지만 하여도 당계나루는 서해에서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상인들이 배에 실어온 새우젓, 소금 등의 물품들을 마정군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물물 거래하던 곳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사마교의 개설로 인해 그 흔적이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포성은 호로고루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구려의 축성공법인 들여쌓기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단면 조사 결과 호로고루와 마찬가지로 아랫부분과 중심부분은 판축으로 구축되었으며 판축도 위에 채성벽이 올라가고 채성벽 바깥쪽에 보축성벽을 쌓아서 채성벽의 중간 부분까지 이르도록 하였으며 보축성벽의 바깥쪽에는 다시 점토로 보강을 한 구조입니다. 고구려 보축성벽의 바깥쪽에는 호로고루와 마찬가지로 7세기 후반 이 지역을 점유한 신라가 덧붙여 쌓은 성벽이 확인됩니다. 둘째, 수직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채성벽의 외면에는 약 2m 간격으로 수직콤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는 확돌이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직콤은 고구려 성인 평양의 대성산성의 중간벽과 호로고루의 채성벽 안쪽 내벽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삼각연안성이라는 점입니다. 당포성 역시 성 우측에 마전천이라는 소하천이 있어서 장마철에는 토사물이 성 아랫부분에 쌓이는 바람에 별다른 도화 장비 없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호로고루와 같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포성과 호로고루의 차이점입니다. 고구려 기와편은 대부분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문양이 확인되는 호로고루와 달리 승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포성의 의의 및 평가입니다. 당포성은 호로고루와 은대리성과 함께 강안의 단해 위에 구축된 삼각형의 강안 평지성으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입니다. 당포성은 특히 당계나루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으로서 호로고루와 함께 고구려의 국경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곽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모두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당포성에서 옛 정취를 흠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